그래서 정윤 씨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영감을 받고 혹은 이제 내가 어떤 바보로서의 어떤 롤 모델이라던가 혹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뭐 추천하는 뭐 어떤 컨텐츠라든가 영상이라든가 혹은 뭐 어떤 인스타그램의 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제 롤모델. 아, 저 말고. 아, 저 말고. 처음에 이제 롤모델이었었고, 왜냐면은 멋있었어요. 저는 멋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 바이브 같은 게 있잖아요. 무드라든지. 생각? 기비가? 완전히 커피 먹는 거, 커트 중간에 커피 먹는 거, 그런 거 따라하고 이랬을 때. 그게 비록 그냥 커피만 먹을 수도 있는데, 아, 커트 중간에 저런 여유가 있다라는 거 자체가 초심자들한테는 되게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. 만약에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왜 마이크를 이렇게 잡을까? 이런 것까지 약간 조금 되게 오타쿠 기질로 파고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되게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까지 보려고 관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자세들을 보는 이유는 사실 그 이면에는 아, 이 사람이 얼마나 해야지 저렇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랑 커트 중간에 여유가 나올까. 그래서 일단 커트부터 만들어야겠다. 확실히 이런 과정이 내 체화돼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는 그저 머리만 잘 자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되게 여유롭게 숨 쉬듯이 자르는 사람한테 되게 영감을 많이 받거든요. 토레토 바보샵에 알렉스? 네, 알렉스를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. 잘하는 배우들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카메라 앞에서 논다. 알렉스 보면 좀 노는 느낌이에요. 손님 앞에서 놀아요? 아니, 이런 식으로. 알렉스가 키가 되게 작아요. 그래서 본인이 약간 좀더 액션을 더 크게 하는 것도 있어요. 맞아요. 시원시원하게. 멋있다. 그게 되게 그냥 뭔가 억지스럽지가 않아서 그런 거 있어요. 맞아요. 자연스럽게. 옆에서 직접 보고 있어도 그렇고.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열정을 가진 이유가 언제 나는 저 정도 경지로 갈까? 기술자잖아요. 기술자로 직업을 택한 이상 저 정도 숙련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? 전체 바버 클래식의 신을 보면은 산티아고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, 사람들이. 저도 딱그 얘기 하려고 했었어요.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. 제가 직접 보고 느꼈어요. 현재 이거보다 더 이쁜 머리는 내가 봤을 땐 없다. 내 관점에서. 어떤 이상적인 네, 가장 상태에. 이상적인. 상당히 힘들어요. 근데 그 작업이 되게 고되고 되게 집중력도 요하고. 저는 그래서 산티아고가 정말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이벌스도 참 멋있는 것 같긴 해요. 빨리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그리스를 갈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. 사실 이 코로나 코러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많은 바보샵들이 생기고 있잖아요. 바보 시장이 커진다는 방향에서 되게 좀 좋게 보고는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항상 뭐든지 과정은 단계가 있어요. 시장이 커지는 것도 좋고 샵이 늘어나는 수요도 좋아요.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어느 정도 좀 경험을 한 뒤에 이제 좀 저는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만약이라도 어떤 손님이 A라는 가게에 와가지고 A라는 친구가 경험 없이 창업을 했어요. 왜냐면 사실 창업은 돈만 있으면 할수 있거든. 근데 왔는데 여기서 오고 정말 안 좋은 인식을 갖고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. 그쵸. 그걸로 인해서 나머지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수 있단 말이에요. 그쵸. 그 인식 때문에. 근데 그 인식이라는 거는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손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거는 그 과정을 밟아가서 트레이닝을 거쳐야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맞아요. 그걸 하고 나서 손님을 받았을 때 손님들도 아, 바보샵이라는 게 내가 조금 너무 단면적으로만 봤구나.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좀 즐길 수 있고 좋은 곳이니까 내 친구들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개시켜줘야지 하면서 이게 점점점 퍼져나가면 이게 제가 말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긍정적인 효과.
제대로 된 파워샵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 그렇죠. 너무나 그렇죠. 환영할 근데, 그렇죠. 근데 경험이 없이 그런 샵들이 많아지고 그런 손님들이 갔었을 때 만약에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다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바보샵들은 그래도 또 이미지가 좀 그럴 수도 있고요. 좀 뭔가 상향 평준화가 돼서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계속 약간 깎이는 느낌? 약간 신중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맞아요.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좀 끝까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조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. 네네네. 네. 그렇게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. 저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. 네. 인스타그램으로 딱 보면 바보들이 은근히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? 정윤 씨가 하면 산티아고 안 했어. 산티아고 안 했죠. 아니요, 걔 결혼했었어요. 했었어요? 네. 했었어요? 이혼한 거예요? 뭐 모르겠어요. 자세한 것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결혼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스코룸 애들 결혼 안 했죠? 아니요. 애 있어요. 아 그러니까 결혼 안 했잖아요. 돌싱이에요. 돌싱이에요? 돌싱이에요. 돌싱이 되세구나. 바보 안 하면 돌싱 돼야 되나? 원장님도 그럼 조만간. 왜요? 어, 가정 파탄이네. 아니 그 결혼 생활이 좀 이 바보를 하는데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면은 도움 되죠. 도움 많이 된다? 왜냐면 제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. 네. 그전에는 일을 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불안감을 만약에 내 옆에 가족들이랑 함께 있으면은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이렇듯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항상 무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저는.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뭐 예를 들어서 되게 1차원적인 생각을 갖기만 해도 확실하게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큰 것 같아요. 여자를 잘 만나요. 여자를 잘 만나요. 근데 사실 그 여자를 잘 만난다는 거는 결혼을 하고 지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왜냐면 결혼하고 지내보다 보면 남자들이 바뀌어요. 아 바뀌어요? 그 와이프의 뭐 내조가 됐던 네. 어떤 부분이 됐던 바뀌어요. 근데 그 바뀜이 되게 좋게 바뀌면 그 사람은 여자를 잘 만난 거고 그렇죠. 뭐 갑자기 왜 이런 얘길래? 굳이? 그냥 궁금해서 사실은 사실 제가 지금 결혼 적령기잖아요. 하고 싶으세요 결혼을? 결혼 저는 저보다 집에서 하라고 하죠 이제. 아 집에서 하는 거 말고 하고 싶냐고 본인이. 제가요? 정말 강력하게 원하냐고. 하고 싶은 제 장비 오면 한번 리뷰 한번 해주시죠. J 뭐였죠? JRL FF 2020C. 진짜 솔직하게. 알겠습니다. 또 달라고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저는 지금 제가 사는 클리퍼 너무 좋아요. 역대급. 진짜. 베스트. 원픽. 원픽. 나 그거 살 걸 그랬네. 그 물어봤다면서요, 종욱이한테도 어떠냐고. 아 근데 또 제가 또 새로운 거 해줘야 또 뭐 콘텐츠 하나 더 뽑으니까. 그 댓글에 있었어요, 원장님 그 아, 댓글에 네, JRL 2020 한 두 개인가 봤어요. 그래서 제가. 그럼 그래서. 박스 주시는 거예요? 박스채요? 제가 좀 까도 돼요? 까대기는 제가 하고 네 받은 날 오세요 바로 그러면 일 끝나고 촬영하게 아 네 바로 싸들고 가겠습니다 아, 알겠어 꺾여 있잖아 부드러운 느낌이니까 무게 중심이 다르네 저희는 또 이제 각자 또 본업으로 이제 그쵸 본업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 시간이죠 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설이 지나죠? 그럼 여기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한번 하고 네네네 여기서 한번 큰 절 한번 올리고 큰 절이요? 네 지금 아, 바다이 조금 큰절 상태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죠 아 좋네요 깔끔하죠 잘만 자른 것만 뭐 아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롤 할 때 좀 긴장 좀 하시지 아 롤 할 때는 제가 스승이죠 사실은 스승은 아니지. 오늘 토크가 좀 여기까지 영양가 없는. 영양가? 영양가.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이미 너무 많이 얘기해서. 그치.